안녕하세요. 조인지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상곡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상곡 역세권 신축 아파트 두산이브 더파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쌍용더 플래티넘을 찍으면서 두산이브 더파크 곧 등기가 난다고 영상을 찍으러 오기로 했는데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주평 두산이브 더파크는 총 세대수 799세대이며 1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 26층까지 지어졌으며 22년도 11월 29일 날짜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하였고 대망의 올 1월 달에는 등기가 났습니다. 와! 재개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왜 입주를 했는데 등기가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다 청산이 되고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시작하고도 조합이 혹시라도 소송 같은 경우가 걸려 있으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대략 1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에서 단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제 조합원분들께 연락이 가면 곧 등기가 나고 조합이 해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평 두산이브 더파크는 4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있으며 5구 타입만 2개의 타입이 존재하며 나머지는 단일 타입입니다. 두산이브 더파크는 다른 타 아파트들에 비해 방들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으며 거실도 크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이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대신 팬트리 같은 수납 공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해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또 신축되어 두 개나 위치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테마별로 세 개나 있으며 또한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커뮤니티 광장인데요. 커뮤니티 광장 쪽으로는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 도서관 등 다양하게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마곡 초등학교와 성곡 북초등학교가 단지로부터 도보 5분도 안 걸리며 바로 뒤쪽으로는 엄청난 크기의 원적산 공원이 도보 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책 삼아 다녀오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원적산 공원에는 가벼운 등산로부터 산책로와 운동기구 그리고 축구장, 러닝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세권은 7호선 상공역까지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세권, 숲세권, 역세권까지 트리플로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바로 부평 두산이브 더파크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홈즈TV에서 소개해드린 부평 두산이브 더파크였습니다. 상시 매물 접수 및 상담 환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